네, 콩나물 교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좁은 교실에 학생들이 꽉차 있는 모습이 콩나물 시루를 떠올리게 해서 붙은 말인데, 과밀학급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학급의 과밀화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학교에선 커다란 골칫덩이가 된지 오래입니다. 조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초등학교의 전체 학급당 학생 수 비율은 평균 24명. 광주시를 비롯한 인근 대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상당수가 학급당 평균 20명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무척 많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당장 10월부터 1,500세대 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되고 부영 CC 부지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새로 들어올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 혁신도시에 전입을 한 초중학생 수가요, 1,280여 명 됩니다. 이걸 학교 과밀학급 기준으로 본다면은요,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40학급이 더 필요한 경우가 되고요, 중학교는 한 10개 학급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수 조절과 교실 증축을 선택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 탓에 새 학교를 지을 순 없으니 학생 수를 제한하거나 기존의 학교 안에 교실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4명을 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명으로 화형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10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는 금천지구의 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금천초등학교 통합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금천초등학교에 12실의 건축을 중축하고 있고 향후에 빈누리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올 걸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도 빈누리초등학교의 여유 부지를 이용해서 교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의 이런 대책,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계속 증축하고 증축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항상 공사장에서 수업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애들이 뭐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지 교실에서 막 과학 실험조차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교실에서 영상 보고 이렇게 하고 간단한 거 겨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빛가람 혁신도시의 학부모 일부는 과밀학급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유령화를 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가 될수 있는 만큼 뾰족한 대책 마련이 무척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